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2022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제더위를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뻘밭에서 용접을 끝내고 오늘은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파이프가 땅속을 지나갈 수 있게 백호로 장애물을 피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흙더미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히 파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 파고 났더니 오늘도 물바다가 되는군요. 아, 젠장. 집에 가고 싶은 나날의 연속입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취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속마음을 표현하자면 고마해라 마이 무구따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의 용접 포인트 API OL 30인치 6G 포지션 티그 플러스 아크입니다. 필드에서 이런 자세를 만나면 왼손잡이가 반드시 필요하죠. 왼손잡이는 대구경 파이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포인트를 하기 전까지 같이 일하는 짝지 용접사는 제가 왼손잡이인 줄 몰랐습니다. 물이 많이 차오르는 언더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용접을 하고 저곳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니 등에서 시원하게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그래도 편집하면서 보니 2021년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드 용접에서 육지 자세를 두 포인트로 만든 건 용접사에 대한 엄청난 배려죠. 잘못했다간 보따리 싸고 보낼 수 있는 큰 한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추노 용접의 마침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달립니다. Let's go!